안녕하세요. 여행사 세무 5분 특강 이미수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행사와 해외 송금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해외 여행을 지급한 여행사는요, 수탁금을 해외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해외 송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외화 관리에 좀 기본이 되는 내용을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개인이요, 일일 하루에 만 달러를 초과해서 환전을 하거나 아니면 연간 만 달러를 초과해서 송금을 하게 되면은요, 외국한 은행에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이 내용을 자동으로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간 5만 달러를 초과해서 해외 예금에 송금을 한다거나 연간 10만 달러에 초과하는 금액을 유학비 같은 체재비로 송금을 하는 경우에도요, 국세청에 자동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외에도 이제 다른 케이스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외국환 거래법에 의해서 외화 송금을 하는 경우에는요, 외화 지급 신청서에다가 지급 사유를 적어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여행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여행사가 수탁금을 외국에 지급할 때에는요, 이 지급 사유와 이제 받는 사람의 계좌번호 같은 정보를 기입을 해가지고요, 왜 이런 돈이 이제 외국으로 지급이 되는지에 대해서 외화 송금 신청서를 외국환 은행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요즘엔 인터넷으로 이런 것을 쉽게 제출할 수 있는데요, 수탁 금액을 이제 모아서 송금을 할 때마다 이러한 신청서를 제출을 하여야 됩니다. 자, 랜드사의 경우를 살펴보자면요, 해외 여행을 지급하는 여행사는요, 해외 현지 여행사에다가 이러한 수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때 직접 현지 여행사에 지불하지 않고요, 현지 여행사 대표의 국내 계좌로 지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에게 이제 지급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거래로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제3자 거래라고 해서 외국환 거래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도 주의를 하여야 되고요. 또 실제 사례 하나를 소개를 하자면은요, 이제 국내 여행사가요, 해외 현지로 돈을 보냈는데 이 해외 현지 여행사가 아닌 어떤 개인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이 개인은 누구냐면은 입장권 같은 것을 사서 이제 거기서 이제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인데요, 입장권을 살때 원화를 지급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현지 여행사 이제 국내 여행사에서 원화를 보내고요, 이 사람이 본인의 이제 수익 부분을 남기고 나머지를 이제 달러나 유로로 다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본의 아니게 이제 환칙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 사람이 통장에 굉장히 이 금액이 많이 쌓이게 돼가지고요, 세무 조사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화를 송금할 때는 관련 외환 거래법에 의해서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외국환 거래 규정에 따르면요, 2,000달러를 초과하고 1만 달러 이내 금액은 일반 은행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은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외화 송금 시 원천 징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외국 여행사가요, 고객을 모국에서 한국으로 보내고 알선 수수료가 생긴 경우에는요, 외국에서 번 소득이므로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과세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 기업이 국내에서 번 소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나 법인세와 같은 과세를 하면 되겠죠. 하지만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기업이 국내에서 번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나 부가세를 과세할 수 없기 때문에 원천 징수를 통해서 세금을 부과하여야 됩니다. 이때 원천 징수 문제가 생기는데요. 자, 이 외국인의 원천 징수는요, 외국인의 거주지국 조세 협약에 따라서 원천 징수하게 됩니다. 이때 또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요, 이제 기타 소득으로 원천 징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인정 용역 대가에 대해서는 필요 경비를 공제하지 않고 총액에 대해서 원천 징수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로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외화 관리의 기본과 해외 송금 시 원천 징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사 세무 5분 특강 이미수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